그대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노니 있지 않음이 곧 바로 없지 않음이니라. 있지 않음과 없지 않음이 둘이 아니니 무엇 때문에 있음에 대하여 없음을 논하랴. 있음과 없음은 망령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라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것도 있을 곳이 없다. 두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진여이다. 만약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아 헛되이 수고롭게 애만 쓸 뿐 이익은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공부인가. 여기까지 한번 보죠. 이제 그대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겠다. 무엇이 바른 도냐? 있지 않음이 곧 바로 없지 않음이다. 뭐가 있지 않느냐? 뭐가 있고 뭐가 없느냐? 이게 이제 중도의 가르침을 이제 설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불성 자성이라고 본래 면목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고 이제 있다 혹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생각하는 이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있지 이렇게 느끼거나 아니면 불교에서 무아라고 했는데 나라는 건 없다. 이 몸도 없고 몸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아니냐. 또 마음도 느낌, 생각, 감정, 의식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은 없다.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하거나 없다라고 정리하거나 나는 있다 아니면 나는 없다. 불성? 불성 있지. 자성 있지. 이렇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자성이라는 그런 거 따로 없다. 이렇게 정리하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전부 다 분별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의 습관, 분별의 습관은 이거 아니면 저것,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것, 큰 거 아니면 작은 것, 옳은 거 아니면 그른 것, 뭐 대소, 장단, 뭐 다양한 둘로 나누는 개념들을 머릿속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익숙하단 말이죠. 있느냐? 나는 있느냐? 이 세상은 정말 실제하느냐? 있지 않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없다. 있지 않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러면 없는 거구나. 공이구나.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또 이렇게 사로잡히는 사람에게는 없지도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없다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도 없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다 없다라고 했는데 오온이 개 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없지 않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그럼 불교는 뭐냐 도대체? 불교는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내가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불성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불교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교의 중도입니다. 특정한 견해를 취해서 이것이 중도야라고 할 수 있는 중도는 없단 말이죠. 중도는 무엇을 중도라고 하느냐 하면 또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무엇을 불교라고 하고 무엇을 도라고 하느냐. 여기 그러잖아요. 중생에게 바른 도를 알려주겠다. 무엇을 도라고 하느냐. 있음에 치우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 집착하는 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뿐이고 없음에 집착해서 없다라는 데 집착하고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없다라는 분별망상을 깨주기 위해서 없지도 않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나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냥 법을 드러낼 뿐이지 진실을 일깨워줄 뿐이지 즉 자신이 처해 있는 망상의 습관을 깨뜨려줄 뿐입니다. 즉 불교의 모든 방편은 이렇게 중도의 가르침, 불교의 방편은 단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한법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한법을 드러낸다라는 말보다도 그저 분별망상을 깨준다. 내가 치우쳐 있는 집착을 깨뜨려준다. 왜냐하면 모든 분별은 다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본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믿고 내가 그 신념을 취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전적으로 이렇다 혹은 전적으로 저렇다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없어요. 그냥 텅 비어서 인연 따라 그냥 무상하게 생멸할 뿐입니다.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 어떤 정해진 실체라는 것들은 어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근원, 바탕, 배경에는 늘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은 내가 만들 뿐입니다. 내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으니까 괴롭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안 되니까 난 괴롭다 하고 해서 혼자 또 막 맨날 며칠을 울고불고 한단 말이죠. 내 자식은 반드시 뭐 이런 대학은 가야 돼. 뭐 이번에 진급을 반드시 해야 돼. 이 정도의 회사는 취직해야 되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괴롭다라고 해서 또 스스로 괴로움 속에 빠져서 산단 말이죠. 애초에 특정한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면 혹은 세우더라도 그 세운 것에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지 않았다면 그런 괴로움도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왜 그게 집착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정말 이 대학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정말 이런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정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만 되는 게 이 아이의 운명에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음식이 하나 있다.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 음식을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된통 얹힐 수도 있죠. 늘 먹던 음식에서 얹힐 수도 있어요. 늘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다가 이 길로 갔는데 그 길에서 마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삶에는 내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알았다라고 분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안다고 분별할 수는 있지만 여기 요령을 조그만한 방석을 만들어서 방석 위에다가 요령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노란색 방석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죠. 분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내가 내 식대로 인식한 겁니까? 이건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데요. 실상이니까 진짜 노란색 방석이 있으니까 내가 노란색 방석이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 분별일 뿐입니다. 인연 따라 사람이라는 인연, 사람이라는 이 눈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이게 노란색 방석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주 심한 생명인 사람이 있으면 이걸 다른 색으로 예를 들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는 가시광선의 영역만을 보니까 이걸 노란색 방석이라고 얘기하지 자외선이나 적외선의 영역을 보는 뭐 곤충이나 파충류나 이들이 보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천상세계가 어디 있느냐? 또 지옥세계는 어디 있느냐? 어디 저 안드로메다 별 어딘가에 천상세계가 있을 것이고 또 28천이 있다고 하는데 수식적으로 28천이 욕계의 첫 번째 하늘세계는 저 달나라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하늘세계는 어디 뭐 수성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동시에 안립해 있다. 지금 여기에 그 모든 것은 동시에 구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모든 것이 있어도 모든 것이 있는 걸 다 못 봐요. 자기의 인식의 한계까지만 봅니다. 자기 의식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의식이 딱 제한된 자기 인연에 맞는 것만 보여. 눈은 가시광선 영역만 보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 도반 분들은 또 몇몇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절에 왔다 갔지만 이 사람을 다 만나는 건 아니죠. 다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딴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봅니다.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은 되게 능력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능력 없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별로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훌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마다 자기 안에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서는 자기가 만든, 내가 만든 분별 망상의 허망한 필터를 가지고서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진짜지, 내가 아는 게 진짜지, 내가 봐서 확실하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봤으니까 안다. 들었으니,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봤으니까 아는 거를 안식이라고 부르고요. 들었으니까 알지, 이거 이식이라고 부르고, 냄새 맡았으니까 내가 안다. 비식, 뭐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해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으로서 육경을 보면서 육식이라는 허망한 의식이 일어날 뿐입니다. 자기에게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의 필터로서 걸러가지고 자기식대로 인식하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독자적인 세상이라는 하나가 딱 여기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고정된 실제적인 세상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식대로 자기 인연 따라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내가 어떤 한 가지를 믿고 한 가지 견해를 믿고 그 견해를 필터로서 세상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요, 신기하게도 내가 믿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 같은 현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부조리하고 나쁜 것들만 자꾸 내 눈에 띄기 시작하고, 거봐, 내 생각이 맞았지. 그러면서 자기의 인식의 견해가 맞았음을 자기 삶에서 자꾸 증명이 돼요. 왜 그 증명이 될까요?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왜곡시켜서 봐요. 자기 눈에는 왜곡시켜서 봐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일 있고 되게, 아, 이게 세상이구나.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 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절 저절을 떠돌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절에 갔는데 그 절에 당면한 어떤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사를 해야 된, 막 무너지는 게 있고 뭐 이게 어디 좀 고쳐야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대공사를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치고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내 딴에 이제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건 내가라도 하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옛날에 어느 날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그거 괜히 그거 해놓고 가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낫다. 그 특히나 이제 막 떠나기 직전에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난 안 하면 너무 좋지. 나는 안 하면 너무 좋아서 난 안 하면 좋겠다. 근데 이게 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가기 전에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불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년에 떠나기 전에 이거 공사를 하면 이 사람이 뭔가 한몫 중간에 뭔가를 이렇게 띵겨 먹을 거를 띵겨 먹고 갈려나 보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조언해 주느라고, 저를 좋아하니까 괜히 오해 살 일 하지 말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 말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 말 자체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보는 시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다르게 나쁘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뭐 누굴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인연 따라, 이게 인연 따라 그렇게 자기 견해도 인연 따라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뭐 한두 번 봤거나 그 한 번 봐가지고 너무 충격받았거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본 사람은 또 그런 견해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도 똑같이 볼 거라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방식대로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물론 비슷하게 보는 사람은 있겠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처럼 보는 사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나에게 연기한 세상입니다. 내가 보는 이 세상은 이 온 우주의 나 하나에게밖에 없어요. 나에게만 연기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연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예요. 그런 나는 내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런 세상이 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저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믿는 집착심이 있어요. 내가 보는 게 맞다. 왜? 내가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똑같은 인생인데 다른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정말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이런 인생을 경험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사랑받고 뭔가 힘들었을 때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은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을 죄송한데 그 이게 뭐 옛날에 보면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드시면서 어른이 되면서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남자들이 눈물이 많아진다라고, 또 보살님들은 오히려 눈물이 없어졌다라고. 그 저도 이거 별것 아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도저히 이건 올 타이밍이 아닌데서 그냥 기사를 보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요. 그러더라고요. 막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옛날 같았으면 전혀 안 그랬을 텐데, 뭔가 사람들의 작은 호의, 그런 것이 막 너무 큰 감동으로 막 다가오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어떤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에 예를 들어 좀 안 좋은 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겠죠. 혹은 좀 뭐 좀 사기를 치는 사람이든지 뭐 정말 이런 사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버릇이 생겼달까? 그냥 이 세상이니까, 중생세간이니까, 아,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일이 나에게 오더라도, 아,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요, 세상은 고정된 어떤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보는 삶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정해진, 저렇게 정해진 그런 삶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맞다라고 집착하고 했을 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옳은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만 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 사건만 신기하게 기사거리가 자꾸 거기만 눈에 띄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해도 희한하게 내 의식하고 공명되는 기사거리만 눈에 탁탁 떠서 클릭을 한다니까요. 내 견해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기사는 내가 아예 걸러버립니다. 무의식에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보수, 극단적인 보수는
보수끼리만 뭉쳐서 자기네들끼리만 뉴스를 생산해서 거기만 옳다고 생각하고요. 진보인 사람은 극단적인 진보는 진보끼리만 자기네들끼리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사만을 양산해내면서 거기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 거를 보고 나면 야, 전 미친 사람이네. 서로가 서로를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저렇게 왜곡된 시선을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으로 나뉘는 겁니다. 저는 이쪽 편 저쪽 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편에 들어라 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진영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 해야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또 정반합으로 좋은 쪽으로 가니까 다 좋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취해서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자기는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적인 안목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배울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는 확실해라고 내 견해를 딱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견해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그게 맞아서 내가 포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계속 맞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세상에서 자꾸 드러났을 뿐이에요. 내 의식이 바뀌면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 사기꾼들이야 라고 내 의식으로 굳게 믿으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의심만 하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 다 사기꾼들을 만나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의심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도 어쨌든 장사꾼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해도 요만큼의 자기도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요만큼의 자기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봐라. 세상은 다 이렇다. 다 사기꾼들밖에 없다. 나만 믿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평생 그것만을 강화시켜요. 근데 반대로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은 물론 아상과 에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아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누구나 자기 아상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극한 상황으로 인연이 처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착하다 내가 나쁘다 말할 수 없어요. 인연 따라 물론 큰 줄기는 있겠지만 또 인연 따라 그것을 바뀌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전쟁이 났을 때 보세요. 옛날 전쟁이 났을 때 그 현지 사람들을 장악하고 나서 막 때리고 죽이고 뭐 겁탈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극한에 처했을 때 사람이 그랬을 때 변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인 어떤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연 따라 계속 마음을 바꿔나갑니다. 생각을 바꿔나가고 어떤 걸 가지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걸 우리는 아주 그 뭐랄까 이게 짐승 같은 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나를 의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채요. 어린 애기들도 알아차리잖아요. 나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바로 알아챕니다. 나에게 완전히 호의가 있구나라고 다가오는 사람은 완전히 알아챕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알아채서 나에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사기를 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먼저 형제처럼 부모님처럼 정말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심처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대비심으로 진정한 자비심으로서 다가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사기꾼도 사람 봐가며 사기치죠. 사기칠 사람한테 치지 정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 돼 하면 사기꾼도 도와요. 사기꾼도 어떤 사람은 도와줍니다. 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쳐서 이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나쁜 놈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의 뼛속까지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누구나 다 부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의 바다에서 나온 파도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바다거든요. 그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낙인 효과라 그러죠. 한 사람을 낙인 찍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근데 그렇게 낙인 찍혔던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보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 자살 시도하는 사람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자살 시도를 하거나 막 정말 낙인 찍혀서 죽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했던 말들이 뭐였냐면, 저는 딱 한 명만이라도 저를 믿어줬으면 전 이렇게까지는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죽음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요. 그런 시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요.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저도 사실 그 얘기 듣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린 그래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한 얘기들이 뭐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을 뿐 아니라 나를 완전 미워하고 증오한다. 내가 이 세상 그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막 그 너무 막 그 젊은 뭐 혈기이기도 하면서, 그때는 또 막 그 이게 뭔가 하나에 꽂히면 막 그 열을 내던 때였는데, 제가 그때 막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난 이럴 수 없다. 분명히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친구에게 정말 막 헌신적으로 다가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완전히 콧방귀를 끼면서, 내가 사람을 믿지 않는데 특히나 종교인들 같은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위선 떠는 놈들은 더욱더 안 믿는 일본인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믿겠느냐, 이런 투로 다가섰어요. 그런데 지속적이면서 진심으로, 저도 그때 너무나도 진심이었고 진심으로 다가갔더니 이 친구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목격하면서 저도 사실 놀랐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구나. 꽤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어준다면 나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이에요. 나를 믿어주면요. 그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 나중에 인연이 끊기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오래 연락을 안 했니 했더니, 제가 스님 앞에 떳떳하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내가 나타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제가 그래도 좀 떳떳한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떳떳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일은 나쁜 일, 저런 일은 좋은 일, 이것은 좋은 거, 저것은 나쁜 거, 이거를 딱 구획을 지어놓고 둘로 딱 틀 잡아놓고서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좀 작은 거지만서도, 제가 서울에 이제 어느 절에 있을 때 서울 지리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길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 길로 이렇게 가는, 당연히 가는데, 제 도반 스님이, 그 스님이 서울 사람인지 몰라, 거기 그 고향인지를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출가를 지방에서 했으니까 그냥 지방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럼 내가 서울은 갑이다 생각하고, 내가 잘 안다 생각하고, 그 스님이 아, 일로 가, 지금은 막히는 시간이라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아주 저 우습게 여기듯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오늘은 스님 말대로 가보자 하고 그 길로 갔더니 하나도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아니, 스님,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고향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별것 아니었지만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누가 하는 말을 그냥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는구나. 저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했었구나,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러고 살거든요, 인생을. 근데 그 견해가 틀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지 못해요. 그 견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다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중도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A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A가 아니구나, 아 B구나 해서 B를 선택해서 B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B가 아닙니다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에게 내가 B가 맞다고 얘기한 것이고 B라는 사람에게는 A가 맞다고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A가 아니다, B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같은 진실, 같은 집착할 바가 없다라는 진실. 어디도 과도하게 집착하고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가 너 스스로 울고매는 자승자박하는 자기 스스로 울고매는 것이 될 뿐이다. 거기서 놓여놔야 한다. 왜 너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느냐? 거기서 놓여놔야 한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길이거든요. 중도의 길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있지 않음이 곧 바로 없지 않음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도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지 않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해 있는 집착의 사슬을 끊어주는 겁니다. 있지 않음, 없지 않음은 둘이 아니에요. 같은 중도의 길입니다. 일부 불이법의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엇 때문에 있느니 없느니 하고 서로 논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내 말이 옳으니 너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내 내면에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집착하면 그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주장은 다 하고 다 하라는 거죠. 그게 응무수주 이생기심의 길이에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 내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있다라고 할 땐 있다라고 얘기하고 없다라고 할 땐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길이 맞을 땐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하고 저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 길이 맞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라고 집착하면 그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식에게 조언을 해줄 때도 넌 반드시 이래야 돼 하고 집착하고 넌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하고 하면 그거는 옳은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도에서 어긋난 극단을 얘기하는 극단에 집착하고 취하는 것이라서 본인도 괴로울 뿐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나는 자식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은 그렇죠. 정말 지혜로운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겠어요? 정말 친구같이 모든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자식이 자신의 얘기를 막 터놓을 수 있는 부모님이면 왜 터놓겠어요? 내가 이 얘기 터놓으면 부모님은 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고집하시는 부모님 같으면 자식이 절대 부모님한테 얘기 못해요. 왜? 부모님 얘기를 안 따르면 큰일 나니까. 근데 부모님이 당신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지언정 결국 나에게 맡긴다. 나에게 주도권이 있다. 부모님이 나를 믿어준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죠.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모님이 되면 나중에 자식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힘든 일만 있으면 찾아오고 고민 있으면 찾아오고. 왜? 나의 지혜로운 어떤 멘토니까. 삶의 멘토니까. 찾아서 모든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이게 고집이 크면 클수록 부모님과 자식 사이가 멀어져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혹은 이건 처음 결혼해서만이 아니에요. 30년, 40년이 지나도 끝끝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가 옳다라는 걸 절대 포기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지나면 어떠겠어요? 상대방,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놔버리면 얘를 사랑하게 되는데,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놓지 않은 채 포기해버리면 속으로 상대방을 뭐랄까 너는 틀렸어. 겉으로 말 못해도 싸울까봐. 그러니까 그 노보살님들 중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버티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나이 들어서까지 저 사람 내가 평생 내 밥 해주면서 내가 아직 그래 살아야 되느냐. 자식들 독립하고 했으니 난 이제 헤어지겠다. 눈치만 보면 분들 계세요. 저한테 그런 상담하는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한 생각 차이인데, 이걸 서로가 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같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그 자신의 그 한 생각 내려놓지 못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어리석음이고, 이게 무지고, 이게 괴로움입니다. 이 중도의 진실에 뿌리 내리게 되면 진정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스님 제가 참 정말 중도적으로 사니까 참 편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내 아내를 남편을 중도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아, 제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도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절 바뀌지가 않아요. 나만 바뀐 뭐해요?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참 깝깝합니다. 그 깝깝한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아직 다 못 놓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바뀌고 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상대방이 바뀌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고집까지도 있는 그대로 허용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그게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바뀌기 위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30년, 40년 살았는데 안 바뀐 거는 내 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꾸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걸 인정해줘야죠. 내가 옳은 게 맞다고 해도, 저 사람 술 먹는 게 나쁜데요? 담배 피는 게 나쁜데요? 난 그건 내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면 무조건 죽일 놈인가요? 무조건 나쁠까요? 아니에요. 술, 담배 그냥 할 수도 있죠. 평생 할 수도 있죠. 평생 해서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술, 담배 계속 하는데도 오래오래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심지어 깨달았는데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폐암 걸려 죽은 도인도 있어요. 인도 성자들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즉, 끊지 못했다면, 그 끊지 못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아내가 이거는 절대 왜 저렇게 고집할까 싶어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안 바꿔요. 왜 그럴까요? 내가 바꾸려고 길을 쓰면 절대 상대방은 안 바꿉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내가 놔버리면, 내가 완전히 내려놔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기 시작하,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상대방을, 중도의 지혜가 삶을 바꿀 수 있지. 근데 그 진짜 중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하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으로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 내 고집을 가지고 고집하려고 막 힘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그 있음과 없음은 망령된 마음이 세운 이름이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있을 곳이 없다. 내가 옳다 그러다라는 거, 이거는 자기 마음이 세운 거예요. 어떤 마음, 망령된 마음이 세운 겁니다. 이것만이 절대 옳아, 저건 틀렸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저렇게 살아야 돼, 넌 이 길로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나는 세상 살면서 요구도 먹으면 안 돼, 친구는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뭐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돼, 아내는 이런 아내 할 도리를 다 해야 돼,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건 망령된 마음이 세운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반드시 이래야 돼 하는 거, 그건 내 생각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아내는 아내의 도리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내는 내가 회사 갔다 오면 집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야 돼. 네. 음식을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음식,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딱 차려놓고 대기하고 있어야 돼. 내지는 예를 든다면, 또 보살님들 입장에서 남편은 나한테 어느 정도 돈은 벌어줘야 되고, 또 힘들어도 주말에 집안일 이렇게 일만큼은 나를 위해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이게 제가 하는 말은요, 어느 걸 옳다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생각이 그런 고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집안을 깨끗해야 돼. 지저분하게 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평생 괴로웠어요. 10년, 20년 이 마누라가, 이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집안을 너무 더럽게 해놓고 사니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했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계속 믿습니다. 근데 그 생각 내려놓으면 어때요? 그 생각 내려놓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었네. 왜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할 생각 안 하고 살았지? 왜 아내한테 지저분하다고만 얘기했지? 내가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그대로 청소 안 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안 바뀔까요? 아내가 안 바뀔까요? 내가 해라 해라 할 때는 안 바뀌죠, 죽어도. 근데 묵묵히 하면 남편이 그 힘든 게 일하고 와가지고 막 일하고 있는데 같이 안 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제가 누굴 편드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한 생각 차이거든요, 한 생각 차이. 이게 이제 그 나라는 상이 있으면 네 편, 내 편이 나뉘어져요. 부부가 나, 너라는 상이 있으면 남편이 안 하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진가 화나고 또 이쪽에서 저쪽이 안 하면 내가 할 일 안 하니까 화나잖아요. 그거는 너, 나라는 생각이 둘로 나누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분별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면서 쥐는 할 공부만 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벌어다 준 돈 계속 쓰기만 하고 엄마가 해준 밥 먹기만 하고 그것도 맛있게 먹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느냐고 하고 짜증내고 막 투정을 하면서 먹어도 계속 주는데도 왜 넌 먹기만 하니? 너도 청소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아상의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힘든 일 안 시켜요. 근데 너의 자식한테는 힘든 일 시키는 거예요. 남의 딸을 데려다가 놓고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부모님한테 뺏어와서 내 걸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는 안 시키고. 왜? 내 게 아니니까. 아상이 자식에게는 심하게 가도 여긴 안 가거든요. 또 위로는 더 안 가고 부모님에게는 또 더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아라고 생각하는 건 망령된 마음이 세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서지면 나머지도 부서져요. 내가 하나의 견해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견해도 내려놔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견해도 내려놔져요.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상대도 내려놔진다니까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무너져요. 두 이름은 그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생각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진여이다. 이 양쪽 있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너가 틀렸어,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이런 양극단의 생각들, 그거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분별로 말미암아 생겨요. 내가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진여입니다. 진여는 본래 그대로 진실이고 여여하다. 아무 일 없다. 본래 그대로 진실이다. 진짜다. 실제 진실이 드러난다. 참된 진실이 드러난다. 아무 일 없는 일이 드러난다. 본래 일 없던 아무 일 없는 이 불교는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딱 쟁취하고 따내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깨달음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왜 줄 수 없을까요? 이미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 자기의 그걸 줄 수 있어요. 깨달음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 말을 들음으로써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깨달음을 쓰지 않으면 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도해서 숨 쉬었습니까? 아까부터 지금까지? 그냥 부처가 지가 알아서 쉬고 있었어요. 무위법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참된 진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력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생각으로 둘로 나눠놓은 다음에 보는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것은 다 똑같아요. 아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가시광선이 아닌 자외선이나 적외선밖에 못 보는 곤충들은 이걸 노랗게 안 봐요. 그냥 희뿌옇게 보이거나 회색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럼 내 고집이잖아요. 이거 노란 거야 라는 건 내 생각이잖아요. 이게 노란 거는 100%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00% 진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100%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처럼 괴로움은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은 진짜 괴로움이 아닌 것들이에요. 내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내 생각이 저 사람과 나와는 경쟁자야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나와 경쟁자야, 저 사람을 이기면 난 진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런 사람도 진급하는데 내가 못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비교하는 마음, 이게 분별심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진급해서 괴로웠는데 첫 번째 자리에 떨어졌는데 첫 번째 화살을 맞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또 맞아요. 내가 저런 사람한테 졌다니, 저 사람도 되는데 내가 안 됐다니 비참해요. 저거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서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더 괴로운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 어때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진급은 좋은 거고 진급 떨어지는 건 나쁜 거라고 둘로 나눠놓지 않으면, 좋다 나쁘다 둘로 나눠놓지 않으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분별 없이, 분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중도적인 난목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앞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눈앞에는 진급 명단에 내 이름 석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눈앞엔 그냥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아침, 점심, 저녁, 밥땐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일 그 회사를 안 가도 된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오늘까지는 이 회사 갔고 내일부터는 그 회사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진실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요. 알 수 없잖아요. 진실이 지금은 뭐 인생 2모작, 3모작, 3모작을 한다래대요. 직업을 이제 한 개 직업으로 평생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회사 나간 게 그렇게 괴로운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3년, 4년을 100군데 넘게 대기업 원서 썼다가 겨우 하나 붙었어요. 그렇게 갈망했어요. 나는 대기업 이 정도 연봉 주는 대기업 안에 안 가겠다고. 오죽 3년을 100개를 넘게 썼으니 뭐 오죽 막 갈망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회사 들어가고 나서 3년도 안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지금보다 연봉을 몇천만 원 안 줘도 좋으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회사를 가고 싶다, 좀 여유도 있고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 계속 그런 회사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그냥 그 회사 안 갔을 뿐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중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아. 나는 비참해, 나는 진급에 떨어졌어, 저 사람한테 뒤쳐졌으니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나 같은 놈 어디다 누가 써줄까, 이런 온갖 잡생각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온갖 분별 망상들 내려놓는다면 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더 직접적인 사람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어떻게? 그 고민할 시간 없어. 난 당장 지금부터 회사 알아보는 거예요.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고민하는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좌절하는 시간에 빠져있을 시간을 벌게 돼요. 그럼 당장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회사 갈 수 있을까를 찾아볼 수 있고 그 회사에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을 좀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많이 줘야 된다, 어느 정도 줘야 된다라는 관념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직을 했는데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직을 했는데, 혹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나와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렇게 창업해가지고 대박이 난 회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IT 기업 같은 데는 한 개의 모체 기업이었던 그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IT 기업을 다 차렸는데, 전부 다 지금 요즘 말로 대박이 난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모를 뿐인데, 모를 뿐 하면 분별망상에 끌려갈 필요 없어요. 분별망상이 나를 괴롭히도록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자꾸 분별을 쫓아가니까 우리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게 중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중도는 뭐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가 중도예요. 둘로 나눠놓고 나는 진급 떨어졌으니까 괴로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있는 그대로 실상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회사를 안 가고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뿐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죠. 진급 떨어져서 괴로워 죽겠어는 내 생각이 만든 나를 괴롭히는 망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뭔 일을 하면 되죠.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하는 생각이 없으면 본래 그대로 진여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 순간 단 한 순간도 진여 아니었을 때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분별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환상에 빠져서 스스로를 망쳤을 뿐이지. 돈은 평생 주구장창 돈을 계속 벌기만 하는 사람이 그것만이 올바른 걸까요? 돈은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원래가. 나도 그랬고 남들도 다 그렇잖아요. 건강 원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칭찬과 비난 원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원래 욕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비난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칭찬도 받고 살고 뜻하지 않게 성공도 하고 뜻하지 않게 실패도 하는 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냥 그런 거잖아요.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실패했어, 뭐 좌절했어, 죽을 것 같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드라마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찍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은 있는 그대로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괴로운 순간조차 아름답습니다. 괴로운 순간조차 괴로움이 아니에요. 몸으로 따지면 몸으로 힘든 거 하면 괴롭다? 몸으로 힘든 거 한다고 괴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회사에서 축구 시합 나갔는데 내가 골을 막 두 골 세 골 넣었다. 90분 동안 죽도록 뛰어서 막 죽을 것 같이 괴롭잖아요. 몸으로 봐서는. 근데 괴롭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안 괴로워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히말라야, 뭐 가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주 기억 남았을 때가 히말라야 올라갈 때예요. 혼자 그 무거운 거 짊어지고 히말라야 올라갈 때. 몸은 제일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몸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뭐 마음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남들은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괴롭다 그러잖아요. 저는 훈련 받았을 때가 제 인생에 너무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돼요. 아, 이런 말씀 참 드리긴 뭐 이미 했지만 은사선생님 밑에서 너무 막 그냥 막 힘들게 살고 막 쪼여서 살고 욕먹고 막 맞고 이러면 살아가지고 은사선생님이 너무 불같은 분이시라 정말 너무너무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힘들어 있다가 군대를 갔는데 와, 완전 자유인 거예요, 자유.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받으러 가는데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몸은 막 그냥 막 훈련하고 하느라 온몸에 비가 오고 이런데 막 훈련을 했었던 날에 온몸에 막 그냥 거짓골을 하고 막 진흙탕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온몸이 너무 힘들는데 그러고 돌아오는데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삶이. 근데다가 이렇게 몸도 막 쓰니까 또, 야, 몸 쓰는 즐거움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몸이 막 힘든 일을 했을 때 뭔가 훈련받고 힘든 일을 하고 이랬을 때 이 땀이 막 났을 때 그 기쁨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뭐 지난주까지 제가 아침에만 일요일날 법회를 세 개를 했다고 제 혼자 야, 나 이게 힘드네 이래 생각했어요. 근데 문득 돌아보니까 제가 처음 군에 왔을 때는 하루에 법회를 6개씩 했어요. 6개씩 하는데 여기 법회하고 부랴부랴 저쪽 법회를 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구나. 누군가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너무 행복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요. 몸이 힘들다고 마음도 절대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욕 먹었다고 무조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욕 먹으면 어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욕하는 사람은 괴롭죠. 막 입으로 말해야 되니까, 막 욕까지 해야 되니까, 열불 내면서 욕을 해야 되니까 그 본인도 마음 아플 것이고.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중도의 자리에 있으면,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이 중도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뭔 일이 있어요. 그냥 그 소리가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요. 이처럼 중도의 자리에 있으면 본래 그대로 진여예요. 우리는 본래 그대로 진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100% 진여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지금 여기서 나는 부처 아닌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부처가 아닌 줄 아세요? 내 머릿속에서 부처라는 환상을 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는 이런 걸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돼야 내가 깨달은 걸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마음속에 부처로 정해놓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가 그 길을 못 갑니다. 거기 도착할 수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도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님을 나중에 깨달아요. 깨달음은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 막 신비적이고 막 환상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심이에요. 그냥 평상심이에요. 선사 스님들 중에도 완전히 보임을 제대로 하시고 완전히 공부가 되신 분들, 그분들의 어록들이 중요해요. 어설프게 깨달아가지고 이런 게 공부야 라고 막 애쓰는 공부를 가르치고 막 유의 조작의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깨닫고 나면 이런 아주 신비로운 일이 생겨, 막 저런 삼매를 체험하게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혀 익지 않은 사람이죠. 아직 완전히 익은 사람은 다시 360도 돌아와서 이 자리예요. 그게 시부도잖아요. 시부도 그냥 이 자리에서 평범하게 평상심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 마주, 황벽, 임재 스님 어록 보세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그냥 딴 얘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정말 평상심, 평상 지금 이대로 너 마음속으로 살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도다. 다만 오염돼 있을 뿐이다. 뭘로? 자기 생각으로 오염돼 있을 뿐이다. 분별망상이 스스로 오염할 뿐이다. 그 오염되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다. 만약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한다면 산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같아서 헛되이 수고롭게 애만 쓸 뿐 이익은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가. 우리는 이 세상 공부도 다 세상을 생각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분별을 가지고 살았는 것처럼 깨달은 공부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생각 가지고 깨달으려고 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즉 아르마리로, 이해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겠지, 이해로 깨달으려고 한다면 뭐와 같으냐? 산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헛되이 수고롭게 애만 쓸 뿐. 첫째, 아르마리 분별심 가지고 공부해서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또 하나, 아르마리 분별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때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알 때까지 가는 시간이 들어야 돼요.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애쓰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미 도착한 것 같으면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애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도착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유의 조작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사람들이 반발심이 많으셔서 제가 초기에 그 수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도 반발심이 많으셔서 야 이렇게까지 정말 병이 깊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들처럼 공부가 익어가지 않은 스님들은 수행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뭐해라 막 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제, 조주, 마조, 황벽, 육조 이 걸출했던 왜 조계종이 육조 해능 스님이 가르침을 펴는 사람 종단이 조계종이잖아요. 그 육조 스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전부 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하나같이 당신의 어록에서 한두 군데만도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수행한다고 부처되냐? 수행하는 이 어리석은 것들, 장좌불 하나 하고 있는 이 멍충이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어리석은 바보들이 있느냐? 유의 조작으로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네가 수행한다고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수행하는 놈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수행의 병이 깊은 사람에게 이제 강력히 깨주기 위해서 막 심하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수행하는 그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수행을 통해서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둘로 나뉘는 분별심. 수행에서만 부처 될 수 있다는 건 내가 부처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원에서는 완전히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병이 깊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근데 법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행을 안 하느냐? 수행을 안 하면 그냥 평생 중생이에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듯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절하고 좌선하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한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안목을 갖추고 부처님 말씀에 선사 스님들의 말씀에 무엇이 수행이라는지 아세요? 수행 방법 안 나와 있어요. 중도가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구체적인 수행을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수행은 뭐로 얘기한지 아세요? 바른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선지식 곁에서 법의 향기에 취해 있어라. 그게 정법 훈습이에요. 법에 훈습해라. 어디 가든 경전을 보고 불교책을 보고 치비를 받아 불교 방송을 보고 예를 든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교 나는 법에밖에 관심 없으니까 그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의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그게 유의 조작입니까? 내가 그게 간절히 원하니까 그냥 난 애써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가게 돼요. 왜? 내 인생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절에 가까 말까 가까 말까 막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아직 발심이 좀 덜 된 거죠. 덜 되면 고민해요. 덜 되면. 그런데 완전히 이 흐름에 딱 들어버리면은 고민 자체를 1도 안 합니다. 이게 일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 기다렸지. 왜? 내 인생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딴 일 안 하는 건 아니죠. 딴 일은 딴 대로 열심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공부가 이 공부인 사람은 이 공부를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없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문득 이 법이 그리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저 스님은 이렇게 내가 늘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랬을까? 도대체 그게 뭘까?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발심이 계속 늘 지속돼요. 늘 일주일 내내 지속됩니다, 사실은.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늘 법문 듣는 분들 계시죠? 틈만 나면 법문 듣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나는 틈만 나면 이 너무 법문을, 틈만 나면 법문 듣는다. 이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왜 여쭤보느냐면, 제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 법문, 부처님 법문을 늘 틈만 나면 듣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공부 발심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차이에요. 그냥 한번 들어보지. 뭐 들으면 좋대. 그래서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발심이 저절로 되게 되면 내 인생에 1번이 돼버려요. 이 공부가. 1대사 인연이잖아요. 이 공부는.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는 게 이 공부 인연이에요. 왜? 생사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으니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불과 몇십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정말 불생불멸이구나라는 걸 확증하게 돼요. 죽음이 없구나. 나는 죽지 않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죽지 않아요. 정말
정말 죽지 않게 됩니다. 죽어도 죽지 않게 돼. 몸이 죽지.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 진짜 나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 있습니까? 내 공부 해결하라는 공부예요, 이거는. 불교를 믿어라, 뭐 신심 가져라,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떠받들어라. 부처님 떠받들면은 부처가 안 돼요. 내가 부처를 떠받들면 부처를 저 위에다 놓고 나를 여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둘로 나눈 거잖아요. 내가 부처인데 누굴 떠받들어요? 저거 여러분 불교 신자들하고 꼬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괴로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설이에요. 좀 전에 그 질문이. 아니 난 여전히 내 괴로움 해결하는 것보다 돈 벌어서 행복하고 뭐 해서 행복하고 뭐 해서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하다. 내 현실이 더 중요하다. 내 현실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부는 십자구역이면 너무 쉬워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십자구역이 왜 쉬우냐면 발심이 딱 돼 있잖아요. 이 공부를 내가 하겠다라는 발심이 딱 돼 있으면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 1번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다라는 그 정도의 발심이 돼 있으면 이 공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희유한 일이에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희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말 두뇌도 그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죠. 그 정도의 발심이 있으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빈 마음으로 법문을 들어보세요. 이 자리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이 자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내가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멀어져 있으면 찾기 어렵죠. 도달하기 어렵지만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것이라서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무아잖아요. 무아.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부처를 찾으려 하고 유의 조작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버티는 힘은 센데 힘을 헛힘을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의 조작에 하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애쓰는 수행을 하는데 결과는 없어요. 이 공부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분위기가 그동안 너무 막 수행해야 되고 고행해야 되고 막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랫동안 앉아서 좌선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다 보니까 오랜 역사 속에 살아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일 뿐이에요. 옛날 선사 스님들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제자와 법담 나누다가 제자들 바로바로 깨달았어요. 심지어 그곳에 살면서 몇 날 며칠 1년 2년 같이 살다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그냥 찾아와서 바로 한 번에 법담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마을에 사는 할머님들이 스님 법문 들으러 왔다가 법문 듣고 깨닫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쉽게 깨닫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깨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또 헛소리 하나 하면 공명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명의 법칙. 부처님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 부처님이 깨어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깨달은 도인들이 그 이전엔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깨닫는 그 시대를 세계 역사 차축의 시대라고 불러요. 부처님이 깨닫고 났더니 중국에서는 노자, 장자가 있었고요. 곳곳에서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인도에도 수많은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었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깨달음이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전지구적인, 전우주적인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누군가 한 사람이 깨어났다라는 건 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즉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공명의 법칙으로서 연기적으로 다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때는 몇 사람이 깨달았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한두 명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깨어나고 있다니까요. 이 법을 확인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너무 손쉽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30년, 50년 막 죽도록 수행하고 막 화두 들고 막 고행하면서 수행하던 수많은 수행 전문가들, 수행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수행하던 그 전문가 집단에서는 깨달은 도인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게도 그냥 법문 듣다 깨어나고, 심지어는 서양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자기 스스로 혼자 문득 깨달아나기도 하고, 독각들이 막 깨어나고, 저렇게도 깨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이도 깨어나고. 왜 그럴까요? 지금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이 마음 공부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인드풀니스 정도 수준에서, 알아차림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발 나가버리면, 이게 이제 깨어남의 시대로, 깨달음의 시대로 진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럼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공부에 공명하고, 동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도반들이 많으니까, 그 분위기에 깨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요, 앞에서 여러분들의 이 법회할 때마다 눈빛들을 보잖아요. 이렇게까지 집중을 할 수가 있나? 이 눈빛의 그 집중도가, 한두 명이,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한두 명이 집중하고 몇 사람은 좀 딴짓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집단적으로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 강렬한 레이저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쏘아 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숨죽이면서, 완전 여러분들 법문 들을 때 보면 생각이 딱 멎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생각이 멎어 있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고 듣는 것과 생각으로 딱 생각을 먹고 듣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 공부는 머리를 굴려서 듣고 모르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애쓰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를 뿐 하고 소화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계속 듣기만 할 뿐이지 내가 막 애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유의 조작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게 되면 뭐와 같으냐면 산에서 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서 헛되이 수고롭게 애쓰만 쓸 뿐 이익은 없으니 얼마나 부질없는 공부인가. 지금 불교계에서 다 이 공부하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엉뚱한 곳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오히려 그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영원히 못 깨어나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고지고대로 절대 안 듣습니다. 말이 되느냐? 수행을 해야 깨닫고 좌선을 해야 깨닫지 법문도 듣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가 무서운 거예요. 견해가. 견해로 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